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남 지역엔 최고 20mm,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도는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밤이면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그치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내일 새벽 사이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부터 전국이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모레인 목요일 전국에 또한 차례 비 예보가 있고요. 일요일에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0도, 광주가 13도, 부산이 15도 등으로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찬바람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포항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모든 해상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